자, 우리가 index.html이란 파일을 수정했죠. 그러면 이 수정한 내용을 다시 버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을, 이 소중한 이 변화들을 또 기록할 때가 됐습니다. 버전 관리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 다시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파일이 변경됐는지를 확인하는 git status라는 명령,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요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터미널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cd 바따따따 그리고 오픈 튜토리얼스로 들어가서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git status라고 하고 엔터를 딱 쳐보시면 index.html 파일 앞에 modified가 붙어있고요.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index.html 파일은 버전 관리가 되고 있는 파일인데 이 파일이 수정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파일을 우리가 커밋해서 버전 저장소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때가 된 거죠. 자, 이제 버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diff라고 하는 겁니다. 자, git diff. diff는 different의 약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자, 이렇게 생긴 복잡한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수정된 파일이기 때문에 git diff를 하게 되면 이 버전 관리되고 있는 파일 중에 수정된 파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거된 부분이고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제거됐고 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된 건데 제가 좀 멘붕이었어요. 왜냐면 이 예제를 제가 중간중간에 요 보기 좋게 포매팅을 바꿨잖아요. 이 들여쓰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더니 이 파일 전체가 다른 것이 돼버렸어요. 예, 파일이 전부 다 수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제를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단 현재 상태를 커밋하고 일부러 제가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diff라는 것에 것을 왜 쓰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을 commit -am 그리고 css add css 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commit이 된 거죠. 그 다음에 git하고 diff를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commit을 해서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이 저장소에 저장됐기 때문에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달라진 내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보더 부분을 요거는 1픽셀로 했는데 요거를 제가 5픽셀로 바꾸고 그리고 플롯 라이트라는 것을 레프트로 바꾸고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요렇게 하면 이 디자인이 엉망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에다가 제가 제 닉네임을 적어 놓겠습니다. 이고잉이라고 적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이 정도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git status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이 modified 상태로 바뀌었죠. git diff하고 엔터를 땅 쳐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헤더라고 하는 부분에 보더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거된 부분,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거되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추가됐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달려졌죠? 그 전에 코드는 1픽셀이었는데 지금의 코드는 5픽셀이 된 거죠. 그 밑에를 보면 그 전에는 이 플롯이 라이트였는데 레프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이고잉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밋을 하기 전에 git diff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신이 수정한 내용이 어디 어디고 그 수정한 내용이 잘 수정됐는지를 마지막으로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그 아주 많은 실수들이 예방되고 또 아주 심각한 이 장애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고 또 버전 관리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습관화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커밋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여러 번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구할 겁니다. 이 습관 자체가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DIF라고 하는 명령의 위력, 명령의 의미, 그걸 제가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커밋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전 관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 수혜 중에 하나겠죠. Git하고 Reset하고 다시 Har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지금 우리가 수정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git statu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index.html이 안 보이죠? 그것은 수정한 내용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저장소, 원격 저장소, GitHub으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올려야겠죠? 그런데 올리기 전에 해야 될게 뭐였죠? 첫 번째 커밋 했죠? 두 번째 pull, 다운로드 받고, 세 번째 푸시를 해서 완료를 하는 겁니다. 자, git pull origin master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원격 저장소, 즉 GitHub에서 이 변경된 내용을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잘된 거고요. git push origin master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제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서 변경된 버전이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돼서 이 작업의 한 사이클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떴나요? 그러면 잘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GitHub으로 들어가서 제가 작업한 내용이 잘 전송이 됐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Open Tutorials 다시 egoing10이라는 저장소를 저는 쓰고 있고요. 이 저장소에 보면 commit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커밋했던 것을 볼수 있는 이쪽의 웹상의 로그 기능이죠. 저걸 클릭해보면 자, 방금 추가한 add CSS라고 하는 이 작업 이력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add CSS에 해당되는 이 파일들, 각 개별 파일들마다의 변경점들을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SS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